자, 이번 시간에는 제1정규형을 만드는 제1정규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정규화의 원칙은 atomic columns입니다. 즉, 각 행의 또 각 칼럼의 값들이 하나하나가 atomic해야 된다, 원자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실습을 진행해 나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unNormalize for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표이고요. FirstNormalForm이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는 상태가 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런 표들을 갖게 될 거예요. 잠깐 영상 멈춰 놓으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짝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결론은 일단 지우고 저 위에 있는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제1정규형의 원칙이 뭐라고요? Atomic Columns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컬럼의 값들이 쉽게 해서 값을 하나만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행을 놓고 봤을 때 이 중에서 atomic 하지 않은 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태그입니다. 이 태그는 값이 idb와 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데이터 자체가 그냥 뭐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값이면서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는 값이라면 걔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산을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컬럼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다 그냥 적어볼까요? select 별표 from topic where 태그는 풀이라고 했을 때 풀이라고 하는 저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을 원한다면 얘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order by 태그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요 첫 글자를 중심으로 정렬을 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기 있는 풀이도 엄연한 값이라면 우리가 풀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조인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테이블과 조인할 때도 값이 저렇게 하나의 컬럼 안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다면 조인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원소의, 즉 각각의 컬럼의 값이 하나 이상이라면, 다시 말해서 atomic하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되어야 될 상태고 그것이 해소된 상태를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는 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일단 지우고요. 우리 한번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요 행 두 개는 제가 지워버리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대로 똑같은 행을 넣고요. 이 첫 번째는 idb로 하고 두 번째는 풀이만 갖다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정보의 손실은 없지만 정보의 중복이 이쪽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긴 하지만 바람직하진 않죠. 예, 중복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만 딱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에 태그1이라고 하고 여기는 태그2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idb 풀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기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그를 추가했다면 컬럼, 테이블의 컬럼 전체를 변경시켜야 될 거예요. 컬럼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값이 만약에 태그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오겠어요? 널이 올 거란 말이죠. 낭비가 생긴단 말이죠. 즉, 유연하지 않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컬럼을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표를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topic 안에 있었던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 테이블로 쪼갤 건데 topic과 태그 사이의 관계를 한번 이 밑에다가 따져볼까요? topic 태그가 이렇게 있다면은 자, topic에게 태그는 몇 개 있나요? 하나의 topic이 여러 개의 태그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n이에요. 그리고 태그는 몇 개의 topic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여기 idb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태그는 여러 개의 topic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opic과 태그는 cardinality가 n 대 m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n 대 m은 우리가 테이블을 쪼개는 것만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핑 테이블, 또 연결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토픽을 가져와요. 일단 토픽만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태그에 해당되는 정보를 갖고 있는 표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지워버릴게요. 자, 태그라는 표를 만들고요. id, name 이렇게 해서 1번은 idb, 2번은 free, 3번은 commercial 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topic 테이블과 tag 테이블을 연결시켜줄 연결 테이블을 여기에다 만들겠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topic tag relation 이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요것의 요 첫 번째는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태그 있잖아요. 이 태그는 그 글의 제목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 글이 종이책인지 아니면 온라인 컨텐츠인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 제목이 MySQL이면 이것은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면서 무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픽 자체는 중복키를 프라이머리 키로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타이틀만을 키로 가져오는 거죠. 자, 타이틀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토픽과 뭐를 매핑해요? 태그를 매핑하니까 태그의 아이디 값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 이 두 개를 뭘로 만든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MySQL이 갖고 있는 태그는 IDB와 Free거든요. IDB는 1번, Free는 2번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오라클은 어때요? 오라클은 IDB와 Commercial이거든요. IDB는 1번, Commercial은 3번. 그러니까 저는 오라클을 가져오고 1번, 3번, 오라클 그리고 하나만 더 할 것은 여기 있는 이 타이틀 있죠? 이 타이틀은 topic의 프라이머리 키니까 이 앞에다가 topic이라고 붙여주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topic underbar title을 가리키고 얘는 태그 id를 가리키는 거죠. 자,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기존에 태그에 있었던 atomic하지 않은 컬럼의 상태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됐죠. 제1 정규형을 만족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 new 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컷해서 이쪽에 올려놓고 정리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